너무 오늘 감동을 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연승 가자! 네, 저도 깜짝이 놀랐는데. 네, 들립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리고요.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첫 게임은 너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힘이 들어가서 또 없지않아 생각지도 못한 플레이가 나와서 또 많은 골을 먹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감독인 저보다 선수들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극과 극을 만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유영실 감독, 사전 인터뷰부터 선수들 힘을 빼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이나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먼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서울시청, 우리, 뭐, 선수 여러분, 너무 오늘, 감동을 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연승 가자! 네, 저도 깜짝이 놀랐는데. 네. 자, 그리고 사실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선수들 중에 오늘 정말 활약이 좋았던 공격수로서는 한철인, 그리고 골문의 류지수 골키퍼, 이두 선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정말 사실은 저 기대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네, 너무 고마운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제가 더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선수들 경기력적인 부분 만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한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팀 자원 자체가 이제 뭐, 어떤 팀이랑 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조금 선발이 우리가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연하게 서로 희생하면서 만든다면 아마 짧은 시간에 서울시청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팬분들이 1라운드 때그 서울시청이 맞냐 하는 댓글과 함께 서울시청의 경기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 첫 경기 너무 실망을 안겨줘서 되게 미안하고요. 오늘 이 승리와 함께 앞으로 더 좋은 경기와 또 연승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영실 감독님 인터뷰 고맙습니다.